들어요. 다 할 수가 있죠. 당연했던 모든 게 너의 고마움이란 걸 지워둔 일기야. 신기해요, 뭔가. 진짜 오랜만이거든요. 러브 페인트 앨범 그때 찍고 안 찍었으니까 앨범 3년? 그치 2년 좀 넘고 3년 좀 안 돼.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어. 손을 내준 너 이 노래 들어요. 묘해요. 보고 있는데 묘합니다. 그냥 이걸 지금 찍는다는 거에 만족해요. 잘 나오고 못 나오고를 떠나서 지금 다시 이거를 찍고 있구나에 만족하고 있고. 뭔가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? 대신 채워줘. 이번에는 섹시한 약간 조금 무게감 있고 절제된. 네, 첫 번째 찍을 때 좀 약간 편안한 분위기로 저희가 찍었잖아요. 근데 이건 약간 조금 무게를 잡고 멋있어 보이는. 오, 포즈가 난다는데. 역시 아론 형은 저런 헤어스타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뭔가 젠틀하고 영국 신사 같은 느낌?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, 그죠? 역시 비주얼 그룹. 역시 비주얼 그룹. 손가락만 보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못 맞출걸? 맞추지. 저는 손이 작아서. 랜이랑 아론이 제일 잘 키가 큰 거에 비해서 작아요. 그치. 인열이가 저번에 키 훨씬 크잖아요. 근데 손 크기가 똑같아. 나 똑같아. 손가락이 짧아서. 나 똑같아. 어? 짧아. 내가 형보다 키가 훨씬 큰데. 힘이 훨씬 큰 것까지 아니고 좀 더 커요 저보다. 그치 그치. 민기가 손이 커요. 민기 손이 크지 맞아. 나 저번에 민기야. 와, 민기가 손 좀 커. 맞아. 그래서 이런 반지가 잘 어울리잖아. 제 손이 잘 생겼대요. 저희 오늘 프로필 촬영도 무사히 잘 끝냈고 너무나 즐겁게 끝냈습니다. 그 오늘 사진들 네. 굉장히 이쁘게 나왔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뉴이스트의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Urban Electro Band 뉴이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